약간 이 부분 이게 이제 예전에는 직접 써서 기술하던 걸 DB로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데이터 소스 돼 있죠. 필요한 데이터 소스 연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쿼리를 날린 건데 리턴 되는 값을 보세요. 이렇게 유저네임 첫 번째 사용자 권한에는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패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니까 네임이 키값인 테이블인 게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권한을 필요로 하겠죠. 여전히 이름으로 받았죠. 권한이 리턴 되겠죠. 이 리턴 값을 맞춰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테이블 뭐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요. 이때 검색된 결과가 이런 이름으로 해당 위치에 존재해야 적용이 돼요. 그럼 아까 여기 썼던 게 DB를 이용해서 처리되고요. 이 데이터 소스 한번 찾아가 볼게요. 데이터 소스 걔를 루트 컨텍스트에 보면 이렇게 데이터 소스 돼 있네요. 아 얘는 커넥션 풀을 사용했네. 다른 16번 볼까요? 16번 뭐 커넥션 풀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 쓰면 돼요. 근데 쓰지 맙시다. 커넥션 풀 쓰지 말고 옛날 방식 씁시다. 우리 이거 어디야? 루트 컨텍스트 아 이거죠? 이 옛날 방식이죠? DBCP? 얘도 커넥션 풀 같은데? 옛날 방식이 어디가 있어? 또 코드 바꾸면 한참 걸리니까 일단 같나 다르나만 확인하고 그냥 있는 걸로 씁시다. 어디 갔어? 좀 다른데 어차피 얘만 이거 복사해서 얘를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돼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 씁시다. 아니면 지금 바꿔볼까요? 한번 지금 바꿔볼게요. 이거 기존에 DB 작업하던 방식으로 바꿔볼게요. 요거 루트 컨텍스트에서 요만큼 복사해서 DB 연결을 된 거 한 줄, 두 줄, 세 줄 복사해서 이거 바꿔버립시다. 커넥션 풀을 쓴 거예요. 커넥션 풀은 뭐라 그랬죠? 미리 만들어 놓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커넥션 풀 있으니까 사용 방법 확인해 보면 예전에 쓰던 데이터 소스를 얘로 교체하시면 돼요. 이걸로 교체하시면 알아 다 처리돼요. 그런데 그것밖에 차이 없고 폼.xml에 여기 있죠? 얘를 추가하시면 돼요. commons dpcp2죠. connection 풀 추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하시면 넣어도 되고 얘가 그 부분이요. DB 관련 부분 얘만 들어있죠. JDBC랑 얘만 들어있네요. 근데 이거 안 써도 옛날 방식으로 해도 될 거예요.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냥
그냥 복붙하면 되니까 일단 놔둘게요. 나중에 변경해서 변경된 코드로 올려드릴게요. 그냥 여기선 이걸로 확인하고 갑시다. 자, DB 사용하려면 옛날에는 여기다가 마이바티스 관련된 코드를 집어넣었죠. 근데 걔 대신에 커넥션 풀 쓰려고 얘를 추가했고요. DB 연결 자료 파일이죠. 두개 추가했어요. DB 연결. 나머지는 시큐리티 하고 있으니까 시큐리티 관련된 거네개 추가했고요. 나머지는 원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추가했어요. 펌점 XML. DB 연결을 하려고 DB 자료 파일이랑 그 다음에 딴 파일인 것 같은데 마지막 거 했죠? 자, 우리 지금 15번 하고 있죠? 15번에서는 두개 올렸어요. 펌점 XML 열어보면 DB 파일이랑 커넥션 풀 추가했어요. 이두 개만 있어도 DB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얘를 세팅하는 부분이 루트 컨텍스트에 있죠. 데이터 소스 만드는 방식이에요. 요 이름이 중요해요. 데이터 소스. 그리고 이전에 만들던 방식 볼까요? 이전에 만들던 방식. 지금 마이바티스를 안 쓰고 있어서 DB 소스만 있는 거고, 마이바티스 쓰려면 옛날 방식으로 하시면 되죠. 이거 옛날 건가? 이거 옛날 거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은 얘는 DB 연결 코드랑 3개 있죠? 마이바티스 연결하는 거 3개. 위정 위치 1개, 2개, 3개. 이거 안 쓰고 DB 커넥션 풀쓴 거예요. 아래 거 15번은. 아, 이거 대신에 딴거 하나 넣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나? 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매퍼 처리를 했냐면 루트 컨텍스트 가면 이 부분 있죠? 이게 아까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마이바티스 안 쓰니까 이거 안 넣은 거고요. 쓰면 이거 넣으면 되겠죠? 데이터 소스 가져다 쓰면 되겠죠. 마이바티스 안 써서 밑에 부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이름이 중요해요. 데이터 소스. 걔를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시큐리티 컨텍스트에서 쓰고 있죠? 여기 이름이 같잖아요. 얘예요. 걔가 얘.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DB 연결을 할수 있겠죠? 그런 상황인 거고요. 얘를 가지고 DB 연결하는 상황인 거고요. 이거 값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유저 이름으로 찾는 형태. 유저 이름으로 권한을 찾는 형태. 이렇게 만드시면 완성이에요. 자, 이거 확인해 볼까요? 실행해 봅시다. 15 런에즈 러닝 서버. 나머지는 14번이랑 동일할 거예요. DB 요 사용자 입력을 DB로 바꾼 거고요. 15 실행해 가지고 어드민 이게 주소를 보세요. 유저 로그인. 로그인 안한 상태로 오니까 로그인 하라고 했죠. 일로 왔어요. 유저. 제 화면이 두 개인 이유는 로그인이죠. 유저 로그인. 화면이 로그인 창이 두 개인 거는 본인 테스팅 하라고 두개 했어요. 위에 거는 요거 액션 태그 사용한 거고요. 아래 거는 사용한 거고. 사용했죠? 폼에 폼. 위에 거는 사용 안 하네고. 사용 안 하면은 CSRF 코드를 반드시, 토큰을 반드시 추가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요 코드를 본인이 써서 넣으면 돼요. 사용 안 하고 싶으면. 근데 얘를 사용하면 안 써도 자동으로 만들어서 추가해줘요. 소스 보기 하면 추가되어 있어요. 같으네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거 보여주려고 같은 애 그냥 두 번 만든 거고요. 자, 지금 로그인 어드민 페이지 가면 로그인이 안 되니까 일로 오고 있죠. 로그인 한번 해봅시다. 로그인 하려면 지금 어드민으로 로그인 한번 해볼까요? 봅시다. 여기다 이제 로그인 내용을 기입하면 되는데 DB에 들어있는 애를 해야 되겠죠? 유저에 들어있는 애. 유저에 1111. 얘가 멤버죠? 유저에 1111. 아, 근데 어드민, 그럼 어드민으로 안 들어가겠네. 유저에, 어드민에 1111 들어가야 유저에 들어갈 것 같아요. 어드민에 들어갈 것 같아요. 어드민 1111. 어드민 페이지 들어왔죠. 이제 아까 못 들어왔잖아요. 어디 갔어? 창이 자동으로 닫혔네. 새로 실행한 거야. 어드민 1111. 어드민 111. 이거 권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권한 문제가 왜 생겼지? 이게 아까 떠있던 창이어서 그런가 봐요. 토큰 에러인가 보네. 다시 돌려서 실행해 볼게요. 런에즈 러닝 서버. 자, 어드민. 뭐야, 아까는 못 들어오더만. 로그아웃하고 다시 가봅시다. 어드민. 못 들어오고 있죠? 로그아웃하니까. 이게 어드민 1111. DB 확인했죠? 어드민 1111이. 어드민이겠죠? 어드민. 어드민 있죠? 자, 봅시다, 그럼. 어드민 1111 로그인 되죠. 되고 있는 거죠. 유저의 유저 페이지 가볼까요? 유저의 유저 페이지 다 되고 있죠. 관리자 홈 가고 있죠. 로그인 내 어드민으로 가입했으니까 동작하고 있죠. 회원 가입 멤버. 어드민이니까 멤버 페이지 올 수 있죠. 잘 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 된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저기로 로그인해 봅시다. 멤버로 로그인해 봅시다. 로그아웃 하고요. DB에서 아이디 멤버는 어떻게 되나? 멤버 멤버로 멤버라는 계정으로 하면 멤버 권한만 갖고 있네요. 멤버 1111. 멤버 1111. 두 개나 있네. 에러 날래나? 이게 같은 데이터가 두 개 들어있어가지고 에러 날 수도 있겠네. 에러 한번 해보고 에러 나면 다른 에러 합시다. 일단 멤버 1111 해볼게요. 멤버 111. 두 개의 데이터가 있네요. 두 개 리턴돼서 에러 날 수도 있어요. 오, 다행히 에러 안 나네요. 멤버 111로 하니까 멤버 111 멤버 밑에 멤버.jsp로 자동 이동했고요. 어드민 페이지 가볼까요? 어드민. 이게 왜 에러 나냐면 멤버는 로그인한 사람인데 권한이 없죠. 이게 로그인 했는데 권한이 없을 때 나는 에러예요. 걔를 어디서 설정했냐면 시큐리티 컨텍스트에 이 부분에 처리했죠. 이 부분에
얘가 에러 페이지예요. 권한 에러가 나니까 일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저의 에러로 오면 에러.jsp 유저 밑에 에러.jsp 이게 지금 뜬 거죠. 권한 에러 나서 일로 나온 거예요. 왜 권한 에러는 왜 났어요? 어드민은 어드민 권한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는데, 로그인한 사람 중에 어드민 권한이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는데 우리는 멤버로 로그인했죠. 그래서 멤버 페이지 가면 문제가 없고 어드민 페이지 가면 권한, 로그인은 했지만 권한이 안 맞으니까 에러 난 거예요. 자, 잘 돌고 있죠.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아까 15번에서는 로그인 없이 시큐리티 컨텍스트에, 이거 14번이죠? 시큐리티 컨텍스트에 직접 이렇게 계정 설정했는데 얘를 DB로 처리한 거야. 걔가 15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냐, 이렇게 쿼리를 넣었고요. 이렇게 쿼리를 넣었고 이거 어떻게 돼요? 쿼리 계정 유저 이름 넣고 계정 쓰고 이런 식으로 처리했죠. 유저 이름 넣고 계정 쓰고. 그 다음에 이거 DB 이 SQL이니까 동작해야 되니까 DB 연결 문구 필요하죠. 여기다 추가했고요.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 소스가 돌죠? 데이터 소스가 돌아요. 어디 갔나? 걔가 서블릿 컨텍스트에 있죠? 아니, 루트 컨텍스트에 있나? 여기 있죠? 요 데이터 소스, 얘 DB 연결할 수 있는 애 가져와서 DB 사용하고 있죠.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이전 거랑. 자, 마지막 거 봐드릴게요. 이 마지막 거는 16번은 이거 지금 만든 거 보면 문제가 몇 개 있어요. DB를 셀렉트하면 이렇게 DB 내용이 안 보여요. 아니 이렇게 DB 내용이 보여요. 근데 이거 이 사람의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DB에 확인하면 관리자가 보고서는 개인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보이면 안 되죠. 근데 얘는 어때요? 안 보이죠? 이렇게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눈으로 봐서 확인이 불가하잖아요. 이 사람 아이디가 뭐예요? 얘 아이디는 111이죠? 근데 얘 아이디는 어떻게 돼요? 모르죠? 이렇게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루트 컨텍스트 이거 기본적으로 16번은 이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하는 DAO DTO를 추가했어요. 이렇게 추가되어 있고요. DAO DTO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유저랑 권한을 웹에서 넣을 수 있어요. 이거 약간 한번 돌려볼까요? 그래서 관리,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하는 용도가 있는 거죠. 이거 프로젝트 클린 해야 되겠네요. 돌아가던 것 같은데 안 돌아가네. 그래서 얘 유저 DAO 얘는 그리고 유저 매퍼도 있겠죠? 이거는 그 사용자하고 사용자 권한을 DB를 통해서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돌아가니까 여기에서 어디를 봐야 되나, 컨트롤러 가서 여기 있네. 어드민 유저 어드민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 하는 애고요. 얘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어드민 컨트롤러고 어드민 유저는 유저를 넣는 애네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드민 유저 로그인하라고 뜨려나? 어드민 유저 ES가 있어야 되나? 응? 에러 안 날 것 같은데 왜 에러 났지? 아, 어드민 유저에 뭔지 써야 되는군요. 어드민 유저에. 아, 셀렉트 올인가요? 아이고. 얼, 셀렉트 올 있네요. 이거 써보시죠. 자, 이거 이제 관리하는 거죠?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하는 계정이에요. 상세보기 하면 상세보기는 구현이 안 돼있나? 아 같은 애가 두 개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유저 111 유저 111 같은 애가 두 개 들어가 있죠? 아, 하나만 들어가 있는 애 하면 에러 안 나죠. 원래 유저네임엔 키가 설정돼 있어서 중복될 일이 없는데 제가 아이디 예전에 넣은 거 말고 또 넣어서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에러 나온 거예요. 중복된 아이디가 아닌 애들 얘를 선택하니까 에러가 안 나죠. 이거 삭제하면 삭제되겠죠? 관리하는 페이지 authorities 얘도 권한 사용하는 애죠. 권한 작업하는 애도 살려놨어요. 얘를 두 개 살려놨어요. 아 이거 아까 잘못 중복된 아이디 찾아서 그런 거고 됐죠? 이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시큐리티 컨텍스트 가볼게요. 아까 거랑 차이점 설명해 볼게요. 얘는 요 암호화하는 부분을 추가했어요. 요거 추가했어요. form.xml 가가지고 따로 추가할 애가 있나? 마이바티스 시큐리티 아마 시큐리티 안에 기본으로 있나봐요. 추가로 따로 넣진 않았네요. 자 form.xml 세팅하고 시큐리티 컨텍스트에 얘를 추가했어요. 시큐리티 밑에 이미 있는 애네요. 그래서 따로 추가 안 했나봐요. 얘 용도는 암호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거랑 차이는 요걸 이용해서 암호화하겠다 그 얘기고요. 이 생성된 요 객체를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읽어올 때 암호화한 거를 해독해서 패스워드를 암호화한 걸 해독해서 처리해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읽어오고 있으면 암호화된 애를 처리해서 갖고 와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걸 암호화해서 갖고 오니까 저장할 때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돼요.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돼요. 그 작업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잠깐만 이거 저장하는 부분이 있나? 하여간 뭐 얘는 암호화해서 읽어오고 암호화된 상태로 읽어오니까 암호를 해결해서 읽어오는 애 있겠죠? 해독하는 거는 실제 자바에서 이 코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어디 있더라? 이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암호화되어 있는 애를 읽어올 때 이렇게 처리해요. 이렇게. 패스워드 encode.encode 이거 어디 있나? 이렇게 오토와이어 있죠? 패스워드 encode 주입해 하셔가지고 여기 있다는 애는 아까 걔를 갖고 오는 걸 거예요. 아까 그
패스워드 엔코드, 시큐리티 컨텍스트. 어? 이름이 다르네. 어디서 등록했나? 오, 따로 주입 안 했는데 읽어오네요. 자, 뭐 그냥 이미 등록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패스워드 엔코드. 나는 내가 새로 등록한 줄 알았는데 안 등록이 안 돼 있네요. 직접 주입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걔를 어떻게 쓰나 봅시다. 걔를 어떻게 쓰나 봅시다. 아까 어디였더라? 주입하고요. 이렇게 주입하고요. 얘를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얘는 인서트 할 때 여기서 암호화해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DB 평상시 DB 저장하면 DB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평상시 A 저장하세요. 그럼 DB에 A가 저장되죠. 근데 A 저장하기 전에 패스워드 엔코드로 변화를 줬어요. 변화 주니까 A가 막 이상하게 들어가죠. 키가 있어요. 키. 키를 이용해서 A를 곱해줘. 그럼 이상한 문자열이 생기겠죠. 얘를 DB에 저장했어요. 그럼 사용자가 어때요? 이상한 문자열을 보겠죠. 사용자는 A를 저장했는데 DBA는 A가 아니고 이상한 문자열을 읽을 거예요.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 이걸 읽어다가 키로 나눠요. 그럼 원래 A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A를 이렇게 이상한 걸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큐리티 컨텍스트에서는 변환한 애를 이상하게 된 애를 비교하려면 원상태로 바꿔야 되겠죠. 원상태로 바꿔 사용자가 입력한 거랑 비교하는 작업하려고 원상태로 바꾸려면 여기 이렇게 등록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인서트 하면은 변환된 애가 저장될 거예요. 실행해가지고 한번 인서트 해볼게요. 어드민 인서트. 아, 유저였나? 이렇게 아까 주소 좀 찾아봅시다. 아, 주소가 컨트롤러에. 여기죠, 이게. 게시, 요 주소냐. 됐죠? 자, 그리고 입력이니까 이제 저장을 해야죠. 코난도 같이 넣게 돼 있나? 이거 롤 어드민 한번 넣고 유저는 테스트 1 할게요. 비밀번호는 테스트 1 할게요. 등록 왜 안 들어가? 이 권한을 넣는 거 보니까 이게 얘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얘 맞는 것 같은데 암호하는 거 보니까 권한이 없어야 되나? 이 에러 나네. 좀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돌린 지 워낙 오래돼가지고. 자, 인서트 여기서 넘어오면 그냥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난 저기 권한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착각했네. 권한을 넣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0인지 1인지를 넣어야 되네요.
듣는 사람이 있네. 난 아무도 안 듣는 줄 알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훌륭해요. 성공할 거예요. 이제 테스트 일하고요. 이게 권한이 아니고 사용 유무네요. 테스트 일하고요. 1, 0으로 넣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로 넣어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가 돼요. 자, 금방 이렇게 들어간 데가 이렇게 있죠. 이게 들어, 이렇게 암호화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암호화, 자, 지금 요 DB에 암호화 처리하는 거를 해서 다른 애들은 못 읽어와요. 못 읽어. 왜냐면 여기 암호화 안 된 애들은 못 읽어와요. 그래서 지금 새로 넣은 테스트 1, 테스트 1 하셔야 로그인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어드민 아까 요 어드민 페이지에 요 JSP는 어드민으로 로그인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설정해 놨을 거예요. 실행된 상태에서 아마 어드민 넣어볼게요. 아, 이 권한도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우리 이 사람의 권한을 안 넣었어요. 테스트 1의 권한을 안 넣었어요. 권한 넣으려면 여기 또 가야 되겠네요. 권한 넣고 봅시다. 테스트 1의 권한을 넣어봅시다. 권한 어디 갔나? 계정만 만들고 권한을 추가 안 했죠? 권한 추가하는 데 갑시다. 얘겠죠? 예, 권한 추가. 이게 어디 메인 주소가 있긴 할 텐데 일단은 요거 넣어 볼게요. 오씨, 화면이 안 나. 없다고 나오네. 잠깐만요. 이거 학생 보고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냥 붙여 놨었거든요. 봅시다. 어드민 어서리티스. 얘 맞죠? 어드민 밑에 어서리티스 밑에 인서트 맞을 것 같은데. 아, 이 뒤에 다운표가 들어가 있네요. 복붙하면서 다운표까지 복사했네. 다운표 지우니까 들어왔고요. 아까 테스트 1이었죠? 이 권한 써줘야죠. 이게 뭐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대충 만들어서 이게 어드민을 추가할게요. 테스트 1의 롤 어드민으로 전송하면 이렇게. 아까 그 테이블이랑 이 테이블이랑 데이터가 다 들어가야 이제 계정 테스트 1이라는 사람의 아까 그쪽에서 1, 테스트 1이라는 아이디에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의 권한이 롤 어드민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실행해가지고 실행할 게 아니고. 자, 주소 어드민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 일단 로그인하고 다시 요청합시다. 아까 로그인한 게 남아있나봐요. 어드민 하시고 로그아웃 했는데 계속 나오나. 이 주소가 잘못 넣었나봐요. 로그아웃 짠 게 다시 실행해서 해야 되나 해보고. 또 그러네. 자, 이 프로젝트 새로 시작해서 해볼게요. 러너즈 러너스 로그아웃 페이지가 잘못돼 있어서 로그아웃 안 된 것 같아요. 어드민 로그아웃 이거 왜 됐지? 어드민 뭐 설정 주소가 잘못돼 있나? 아마 시큐리티에 아까 보니까 이 설정이 좀 어드민 밑에 여기 주석해 놨네요.
이거 주석해놔서 그런가 봐요. 왜 주석해놨지? 뭐 테스팅 아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하려고 주석해놨나 봐요. 여기 주석해놔가지고 어둠의 어둠의 페이지가 그냥 들어갔네요. 이거 주석 해지하면 안 들어갈 거예요. 주석 해지하고 왜 난 테스트 하려고 주석했나 봐요. 실행해 봅시다. 런에즈 런어 서버. 이제 어드민 어드민 가면은 권한이 있어야 들어가겠죠. 새로 시작하고 여기다가 어드민 어드민 여기 또 들어와. 뭐지? 아 유저 밑이 아니죠? 어드민 밑에 어드민. 오씨 계속 들어오네. 뭐야? 어드민 밑에 모든 거는 자 셧다합시다. 버그 좀 잡아볼게요. 아 이게 밑에 또 있네. 밑에 걸 주석해야 되네요. 어드민 밑에 모든 거를 퍼밋 올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설정했네요. 얘도 주석해야 되겠네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이제 위에 거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 게 우선해요. 아랫부분이 더 우선해요.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아요. 어드민 어드민 안 들어가지죠? 이제 로그인 하면 테스트1에 테스트1 로그인 하면 들어가지죠? 어드민 어드민 들어갔죠? 자 여기 권한 요거 주석 하니까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한껏 정리해 드릴게요. 뭐야 서버 바짝 들어갔냐? 운동이야? 응. 너 그냥 쉬냐? 안 된 거 같아.
아니 누르면 이벤트 열리긴 한데 그 안에 가방이 레벨을 했어. 너 가방 키워, 가방 키라면 가방 키 떠붙어. 아니 총 뭐였지? 샷건 같은 거. 근데 착용하려고 했더니 한 10초 동안 착용하더라고. 아 네, 착용도 오래 걸려. 옷 갈아입는 것도 오래 걸려. 했는데도 오래 걸려. 군대 군대도 오래 걸려. 이야 그럼요. 저는 말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팔라서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없고. 와, 아니 근데 아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내 GPT 좀 보여줄게. 그럼 저 줘요. 이거 괜찮겠어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아니 근데 사람의 만족이 없어요. 여기까지. 야, 이거 없으면 끝까지 가자. 예? 스프링에 대한 예. 이해가 어려우면 자바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거라는데요? 그렇죠. 스프링은 프레임워크인데 새로운 게 없는데 기존에 있던 거 세팅해 쓰는 건데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건가? 아, 왜 이렇게 못하지? 아니 본인은 거의 설명 안 듣고 혼자 맨날 떠들잖아. 아니 무슨 일이에요? 저 뒤에서 맨날 혼자 문제 푸는데 무슨 문제 풀어요? 프로그래머스 수업을 들어야지. 뭐 이걸 순서대로 해보세요. 동영상 강좌 보고 이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뭔가 완성돼 있으니까 못하겠어요. 처음부터 짜라면은 짜면서 그래서 할만 하겠는데. 내가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부터까지 다 짜줬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짜는 게 저는 좀 더 제 취향인데. 그럼 보고 짜요. 내가 그래서 남겨놨잖아요. 유튜브에. 뚝딱뚝딱 쳐야 이게 소리 기억하지. 따로 치면 되지. 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예전에는 예전 수업 때는 다 쳐줬어요. 근데 뭐지? 저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되게 심도 깊게 가던데. 내가 말했잖아요. 그거 보고 언제 게시판 개발해? 그거 보고 게시판 개발할 수 있겠어요? 심도 있게 나가는 걔네들? 재생 목록 보면 아니 스프링은 내가 보기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거를 그냥 찾았으면 돼요. 이거 처음부터 만들어서 짜줘요. 몇 시간짜리인가요? 몇 시간짜리 아니고 두 달 동안 한 거라니까요. 와, 하나당 22분이에요? 이거 뭐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어요. 이 하나당 22분이 아니고 22분이 제일 짧은 걸걸요? 오, 1시간 50분짜리네. 2시간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에라, 스프링은 취업하고요? 대충 하나만 해보고 가면 되는데? 짝꿍한테 배워요. 짝꿍 잘하고. 할 수 있긴 한데. 조원이 이거 빨리 가가지고 같이 풀어봐. 트리안 정렬. 미쳤네. 절대값을 거리만 재가지고 그 거리값 기준으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출력하라는 거 거리값이니까 절대값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절대값 문제 이름 뭐였죠? 흑이야 저 가세봐 영관이야? 네? 영관 아 이거 주소를 나눠 깨고